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2사학번 체육교육과 골키퍼 김현입니다. 등번호는 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포지션은 중앙수비고 등번호는 3번을 받은 김민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2사학번 스포츠응용산업학과 포지션은 센터백이고 번호는 5번 배정받은 선예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육학과 이재민이라고 하고요. 등번호는 27번이고 포지션은 포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체교과 24학번 오른쪽윙을 맡고 있는 29번을 배정받은 이정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24학번 수흥산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번호는 20번 받은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24학번 수흥산 오른쪽 백을 맡고 있는 박민재입니다. 등번호는 2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24학번 체육교육과 왼쪽 윙포워드 김정인입니다. 등번호는 28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24학번 박준혁이고 등번호는 19번입니다. 포지션은 미드필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도마뱀을 밟아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날씨가 되게 더워가지고 적응도 안 되고 도착했을 때가 새벽이었는데 이제 태국이 저희보다 2시간이 더 빨랐나? 늦어가지고 이제 막 버스에서 엄청 졸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훈련을 하다 중간에 파타야에 놀러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개인 운동하다가 공을 호수에 빠뜨렸는데 그거 구하겠다고 계속 공만 지켜보고 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태국 전지훈련 가서 이제 처음으로 프로팀이랑 이제 경기 뛰어서 재밌었습니다. 짐을 풀다가 가방에서 도마뱀이 나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성인 돼서 동계훈련 간 건데 운동 같은 것도 좀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고 이제 프로팀이랑도 처음 게임을 뛰었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프로팀 중국이랑 뛰었을 때 중국이 잘 못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습니다. 재민이 형이랑 진엽이 형이랑 많이 친해지게 됐는데 밥 먹을 때 항상 같은 상에서 먹어서 형들끼리 장난도 많이 쳐주셔서 좀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밥 먹을 때랑 평소 훈련할 때 이제 같은 포지션 형들이나 이제 같은 방 쓰는 형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장난도 치면서 좀 친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아직 그래도 무서운 형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학년 형들 중에서는 지웅 형이랑 민서 형이랑 승민 형 정도가 잘 챙겨주는 것 같고 3학년들은 이제 시영이 형이 잘 챙겨주는 것 같고 4학년 형들은 아직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태국 가기 전에 학교에서 한 1, 2주 정도 짧게 생활했는데 그때 이제 승민이 형이랑 민석이 형이 잘 챙겨줘가지고 재밌게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형들이랑 같이 놀고 장난치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같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서 놀러 갔을 때 형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태국에서 밥 먹을 때 민석이 형이랑 승민이 형이랑 지웅이 형이
좋은 걸 많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좀 처음에 낯을 가리는 편인데 이제 룸메이트인 재민이 형이 먼저 다가와줘서 저도 이제 같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장난도 치고 하니까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건희 형이 먼저 잘 챙겨주셔서 형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형들도 저희에게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에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 아카라카가 제일 기대됩니다. 저도 축제랑 연고전이 제일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카라카에서 에스파를 꼭 보고 싶습니다. 저도 무조건 축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고전 승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카라카랑 연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연고전을 무조건 이기는 것과 그리고 축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학교 오면서 축제에 가장 많이 기대되고 가장 큰 정기전인 저도 연고전이 제일 기대됩니다. 저는 제 롤모델은 수원삼성에 있는 양현모 선수가 롤모델이고 저는 아무도 저를 따라할 수 없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스페인의 세르요 라모스 선수라고 그 선수가 롤모델이고 그냥 남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출신 김민재 선수가 롤모델이고요. 이제 딱 이거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해리케인 선수가 롤모델이고요. 존경받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수원 삼성의 김주찬 선수가 저의 롤모델이고 화려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 롤모델은 이스코 선수고 누구에게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 롤모델은 아놀드 선수고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 롤모델은 에덴 아자르라는 선수고 상대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 롤모델은 황인범 선수고 저는 제 장점이 확실히 보이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안 다치고 올해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경기에 들어간 경기 수만큼 0점대의 방어율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일단 안 다치고 시즌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 연고전을 일단 뛰든 안 뛰든 꼭 이겼으면 좋겠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리그든 뭐 대회든 들어가게 된다면 그 어떤 경기든 이제 무실점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저도 부상 복귀해서 연고전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부상 없이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 개인적인 목표는 2024 시즌에 해트트릭 한번 하는 것이고 팀 목표는 전관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공격 포인트 10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일단 부상 없이 한 시즌 마무리 잘하는 거고 연고전에서 꼭 이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일단 제가 경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공격 포인트를 올려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저의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연고전에 뛰어서 승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 목표는 대회든 정기전이든 리그든 꼭 선발로 5경기 이상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고양이들아 기다려라. 고양이들아 말 안 들으면 출 없다. 고양이들아 작년에 이겨서 좋았지. 올해는 독수리 발로 찢어줄게.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겠습니다. 고양이 발톱보다 독수리 발톱이 날카롭지 않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아, 관우야, 기대하지 마. 축구 화이팅! 시즌 본부 화이팅!